아, 새 판넬에 창 문다는 게 생각보다 쉽거든요. 근데 약간 트릭이 있어요, 몇 가지가. 그래서 여기서 보면, 여기, 요 부분을 한쪽을 날려야 나중에 밖에서 피스못을 박아요. 요것을 날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한쪽만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, 요렇게. 왜 요렇게 되는지는 이따가 창문을 박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은 천상 제가 카메라를 찍어야 돼서 제가 같이 일 시키는 부사수가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. 요걸 요렇게 해서 다 날리고 요 창고 위에 지금 창문이 필요하거든요. 많잖아요. 요런 창고에 문 내는 게 사실 문 내려면 엄두가 또잘안 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요 창문 다는 거를 쭉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자, 또 하나 큰 트릭인데요. 이걸 자를 때 보통 이제 뭐이 플라스틱 요걸 자를 때 요런 걸로 많이 자르려고 하잖아요. 이게 나무 자르는 건데 저는 돌쟁이라 그런지 요럴 때요 날로 자르면 굉장히 자르기가 편해요. 왜냐하면 자르고 나서도 요 부분을 조금 손으로 하면 뭐네요. 요 부분을 갈아내야 되거든요. 빤듯하게. 그래서 제가 요걸로 작업을 하는데 어디 가도 잘 요걸 안 쓰시더라고요. 근데 요게 아주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. 요 플라스틱 계열을 자를 때 원래 이건 돌 자르고 돌 갈아낼 때 쓰는 날이거든요. 참고로 회원님들 가끔 이런 거 쓰실 때 좋아요. 요 나무 자르는 거 요걸로 하면 위험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편리성이지만 모르겠습니다. 이건 누굴 쓰는 걸못 봐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놔야 판넬에 끼기가 쉬워요. 조금 이따가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될 거예요. 네. 여기 창문을 냈거든요, 저번에. 근데 내다가 보니까, 우리 회원님들도 이런 상황이 많이 닥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. 이게 이제 이런, 여기다가 지금 창문을 하나 내거든요. 이런 판넬에 쓰시는 데에다가 창문 내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, 일반인은. 그렇다고 또 하나 내서, 하나 내기 위해서 어디 얻어내기는 힘들고. 이제 저것도 창문을 제가 직접 낸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전시장인데, 창고형 전으로 돼 있던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, 아우, 손수 다 만든 겁니다. 용접치고, 나무하고, 2층 올리고. 그냥 뭐, 다할 돈이 없어서 조금씩 제가 만든 거지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창문 낸 거를 저쪽 끝에 코너에 창문을 하나 내고, 그 다음에 여기다 창문을 하나 내요. 근데 요 창문 내는 게, 회원님들도 많이 이런 상황이 닥칠 것 같아요. 시골에 무슨 조그마한 무슨 창고나 아니면은 이런 창고에 창문이 필요한 공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창문 내는 이렇게 순서를 계속 좀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아까 그거 자른 거 있잖아요. 요게 자른 거를 갖고 올라왔어요. 요 이제 사이즈에 맞게 요거를 그라인더로 잘라냅니다. 잘라내는 거를 무음으로 한번 찍어드릴게요. 그리고 왜 코너 부분을 했냐면 여기가 저 밖에 나중에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피스못을 박거든요. 그래야 오래 잘 버텨서.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아까 자른 부분을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서요. 짧은 쪽을 대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요. 밖에 긴 쪽은 나중에 뒤쪽으로 밀어 넣을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잘 되므라도 이렇게 해서 라인을 쭉 그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그라인더로 자를 겁니다. 자, 좀 이따 자를게요.
이제 철판이 제거가 됐습니다. 여기에 껴넣을 거거든요. 이렇게 이제 좀 다듬었어요. 뭐 다치지 않게 좀 다듬기도 하고 라운드 치고 이렇게 이제 요만큼 뚫려 이제 시원해졌습니다. 이걸 이제 창문을 탁 뜰 거거든요. 함석 자르는 것까지 살짝 보여드렸고요. 참고로 뭐 이제 보호안경은 안 꼈어요. 항상 각도가 한 20도 비치면은 안 끼고 해도 되는데 회원님들은 보호안경을 꼭 끼셔야 돼요. 이거 색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저도 고생을 한 적이 너무 많아서 유리 보호안경을 꼭 끼시고 그라인더는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게 항상 반대로 가게 그라인더를 우측으로 잡으시고 반대로 잡으시면 자기 쪽으로 튀어옵니다.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. 이제 또 창문 끼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건 취향이지만요. 이렇게 받침대도 하나 대주면 좀 더 이뻐요. 나중에 이렇게 받침대 하나를 대주시면 문 달기도 조금 수월하다고 해서 문 달기도 편하고 조금 이뻐요. 참고하시고요. 자, 이제 문을 낍니다. 지그재그 들어가서 아까 그 노릇만큼 딱 잘랐잖아요. 이렇게 반대로 끼우시면 돼요. 되셨죠? 받침대에다 여기다가 피스못으로 고정을 할 거고요. 요 밖에다가 피스못을 또 한번 박을 거예요. 이렇게 놓으면 아무리 큰 강풍에도 버팁니다. 그리고 요 입구가 좀 이쁘잖아요. 사실은 문 세 개를 달면서 스터드캔의 노하우예요. 처음에는 실습을 했습니다. 처음 작품은 그러면서 이제 다듬어낸 노하우예요. 이제 창문 저 실리콘 처리하고 창문만 달면 됩니다. 이렇게 빈틈없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세 개째 성공을 했습니다. 실리콘 쏘는 거 등등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다이랑 요 밑에랑 고정하고 사실은 밖에서 피스못을 박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마무리 실리콘 작업을 하는데요. 실리콘은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실리콘 종류랑 잘 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딱 설명을 드릴게요. 라인을 잡아서. 실리콘은 뭐라도 잘 써야 돼. 배운 대로. 실리콘은 조금 쉽게 잘 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조금 한번 몰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많아서 실리콘 종류나 실리콘 쏘는 방법들은 뭐 제가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작업하다가 생긴 거라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빨리 작업을 해요. 오늘 두 개를 달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창문 달고 하는 이걸 사실 외주에 맡기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직접 달기 시작한 건데 많은 노하우가 생겨버렸습니다. 네. 또 이제 창문 달고 마지막 총평을 내드릴게요. 자, 힘들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한 2시간? 2시간이면 이걸 다 달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창문을 지금 이제 다 이 판넬에다가 창문을 다 달았고요. 잠깐 여담을 해드리면 이 전시장을 한번 쭉 보실까요? 이게 처음에 이거 2층을 올려서 여기가 2층입니다. 2층을 올려서 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견적이 한 8천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손수 시작을 다 했어요. 2층도 다 올리고 제가 사실은 산소 절단이랑 용접을 정말 잘하거든요. 목공은 많이 안 해봤어요. 그렇게 하면서 이 2층을 올려서 한 1500 정도 들었을까요? 2층 올리고 전시장 꾸미고 가꾸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운 제가 터득한 실력을 좀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전시장 안쪽으로 와서는 뭐 여담이지만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창문은 제가 달면서 정말 많은 생각 너무 쉬운 방법도 있고 제가 창문이 너무 필요했었거든요. 한 1년간 여기가 계속 뜨거운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이걸 환기를 시켜내야 돼서 그리고 여기는 천장에 지금 다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 실리콘이 사실은 제가 시킨 고기 외국인이 조금 미숙해서 조금 이렇게 됐지만 이제 대신에
너무 가이드를 잘 짰기 때문에 실리콘이 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이드를 딱 맞춰서 끼니까 이건 뭐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문 다는 거를 영상을 계속 한번 찍어드렸습니다. 아마 창고나 창고용 공장이나 창고를 지었는데 문이 닫힐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아마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가장 큰 포인트 아시죠? 요거 한쪽을 날립니다. 요 가이드가 여기까지 원래 가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한쪽 가이드를 날려서 반대에서 밀어넣고 요 반대쪽에서 피스못을 이제 안쪽으로 박아 제끼면 그 다음엔 사실은 일이 굉장히 쉬워요. 간단한 트릭인데 저도 하면서 터득을 한 거예요. 근데 너무 좋은 터득법이에요. 밑에도 깔끔하지 않습니까? 이제 몇 차례에 걸치면서 이제 전문 터득이 돼버린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뭐죠? 이거 창문 다는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트릭이었던 것 같아요. 필요하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. 이렇게 창문 다는 거 대신에 오늘 사진 찍는 직원이 오늘 나왔어요. 어제 쉬어가지고 어제 제가 계속 공사하고 찍고 그래서 막 조금 리얼하게 못 찍었는데 그래도 필요한 걸다 찍어서 올려드렸어요. 이 친구가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제는 그렇게 찍었습니다.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필요한 걸다 넣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전시장에 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세요. 뭐 필요한 공간이 있고 하면. 회원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